네, 여러분 패턴 12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발음은 두 개가 같네요. 坐, 坐. 앞에 있는 사람 인변이 들어가 있는 건 사람이 네, 무엇무엇을 하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앞에 있는 坐는 굉장히 자주 쓰는 동사예요. 그래서 뭐 밥을 하다 이럴 때 坐饭, 뭐 그리고 숙제를 하다 坐作业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뒤에 있는 坐 같은 경우에는 탈 것을 타다라는 뜻이에요. 그 교통수단 있죠?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기차가 될 수도 있고 뭐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교통수단 타다라는 뜻의 坐입니다. 그래서 坐飞机, 坐汽车, 뭐 坐火车 이런 식으로 坐公交车 그래서 뭐 이제 뭐 비행기나 뭐 기차나 버스나 뭐 이런 식으로 타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 앉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앉으세요라고 할 때는 请坐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请坐一下. 이때도 요 坐를 쓴다는 거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.